조심, 이거 이번에 잘 깔아, 상훈아. 호호, 참말로. 호호호호.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또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스파이더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무비 프로모 에디션,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벌써 나왔나 비교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를 또 이렇게 피규어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MMS625, MMS62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무비 프로모 에디션 800체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배틀링 버전 같은 것들이 조금 한정판으로 나와주기는 하는데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친구 굉장히 루즈가 또 많고 그 당시에 초반에 그 스파이더맨을 알고 있는 그 기억을 다 없애주는 주문을 할 때 그런 루즈들까지 들어있어서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요거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 아트 이렇게 너무 예쁘죠? 같이 이렇게 포탈을 열고 딱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개 모양. 네. 네, 일렉트로도 출시가 되죠. 이런 번개 모양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옥토퍼스 그 다리가 또 이렇게 보이죠. 요 친구 보이고 그린 고블린의 네, 요 폭탄도 보이고요. 박스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네, 요런 디자인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이더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스파이더맨도 그죠? 뭐 횟수로는 2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755만 명이 늘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굉장히 또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스포일러 해도 되죠? 삼스파가 나올 때 그때의 그 감동은 네, 아직도 네, 이 가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2000년 초반의 그 스파이더맨과 네? 그리고 2012년에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내가 30대가 돼서 만났던 그 스파이더맨이 내가 40대가 돼가지고 2021년에 탁 그 셋이 나타나가지고 셋이 이렇게 할 때 나도 거기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다. 40대 때 만난 20대와 30대의 스파이더맨도 아마 네, 출시가 곧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출시가 되는 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지금 조금 두꺼웁사합니다. 스파이더맨 제가 이 업그레이드 수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뭔가 데미지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들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굴뚝에 뭔가 들어갔다 나온 느낌? 전체적으로 빨간색에만 이 데미지들, 까만색 데미지를 좀 넣어준 것 같고요. 네, 하체까지도 이렇게 네, 부츠 쪽에도 신경을 쓴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데미지라고 하면 좀 이렇게 수트가 좀 찢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냥 검은 칠과 흑칠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가장 큰 차이는 톰 홀랜드의 이렇게 마스크를 반쯤 위로 걸친 헤드인데요. 요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파이더맨 수트는 천재 재질이에요. 근데 요거는 천을 씌운 게 아니고 플라스틱 약간 맨들맨들한 요런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갈아 끼웠을 때의 이질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옷이랑 네, 머리랑 딱 보시면 뭔가 수트를 이렇게 올려 쓴 느낌보다는 그냥 헬멧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 조금 있죠. 광이 반딱반딱 나니까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얼굴 조형 자체는 네 뭐 꽤나 좋아요. 그리고 손 파츠 보여드리고요. 다섯 쌍 플러스 V자 하고 있는 네 이렇게 해서 11개의 손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눈도 네 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네요. 자, 요렇게 마스크를 쓴 헤드는 눈 파츠 교환이 됐는데 저 요거도 사실 교환이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는 픽스입니다. 고정적으로 나와주는 스파이더맨 루즈. 제가 스파이더맨이 지금 한 10매체 되잖아요. 이것만 싹 모아도 와, 꽤나 양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웹 슈터 자체가 이렇게 돌출돼서 스파이더맨의 웹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손 파츠와 붙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디테일하네요. 야, 이거 안 보인다. 아, On My Way 12 Minutes?
액정이 깨진 듯한 느낌이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오, 요거 들었습니다. 마키나디 카다버스. 요거로 이제 여기 어디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 소환됐던 빌런들이 다시 본인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쫙 해가지고 요렇게 훔쳐가가지고 생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탈 열어가지고 돌아오게 했다가 막 걸리게 했다가 미러 디멘션까지 가가지고 산수 잘해가지고 결국은 혼자 빠져나오잖아요. 뭐 그랬던 내용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아,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보이네요. 이게 어딘가에 옥상인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꼭대기? 지붕 정도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네, 스탠드 봉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탠드 봉을 두 개를 이렇게 내줬는데 길이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는 이렇게 좀 짧게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이제 하려면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어우 뭐 이런 거 잡는 거는 뭐 잘 됩니다. 네, 이 상태. 헤드를 이거 말고 그냥 이거 키울게요. 아, 멋있다. 꽤나 멋있어요. 네, 이렇게 또 확실히 디오라마 베이스 자체가 뭔가 전시했을 때에 이렇게 또 굉장히 멋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오히려 이 배틀링 느낌이 좀 들려면 조금 더 커스텀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이렇게 발목부터 가슴,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어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더맨 보여드려봤고요. 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꽤나 넓은 거 보니까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속박스를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보세요. 기본적으로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뭐 이펙트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뒤에도 네, 그 막 마지막에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막 그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올 법한 거를 피터 파커가 그냥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걸로 그냥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았던 것 같은데. 그쵸? 아. 여기도 있네요. 네, 중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또 루즈를 사기 위한 닥터 스트레인지 네, 스파이더맨 3 버전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전체적인 이런 뭐 옷이나 이런 의상들 워낙 네, 잘 나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얼굴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미간을 좀 많이 찡그리고 있는 듯한 이런 표정. 닥터 스트레인지 특유의 흰머리. 잘 만들었습니다. 네, 헤드 조형 자체는 너무나 좋고 벨트들도 다 움직이고 그죠? 이런 끈 처리들도 딱딱하지 않게 실제 이런 끈 느낌으로 만들어졌고요. 조금 오바해서 이렇게 찢어봤는데 여러분 이제는 액션 피규어가 맞습니다. 네, 물론 많이 하면은 옷이랑 뭐 이렇게 관절들이 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뺨때기도 휘갈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가동 범위를 좀 자랑하고 수트가 아닌 이상은 이제 이렇게 가동 범위가 다리가 180도까지 찢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부좌를 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이전 버전 못지않게 할 수가 있다. 이건 뭐 뒤로도 이렇게 꺾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가동 범위를 자랑을 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이펙트 파츠가 너무 복잡해서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깔리면서 그 주문 넣을 때 그쵸? 그 코프코레룬 주문 해가지고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그 주문을 할 때의 그런 이펙트 파츠들 네 그리고 요런 기존의 네 중복이라면 중복일 수 있는 네 요렇게 네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그거네. 아 요거 좋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막 뭐 해가지고 막 하나씩 집어넣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얘가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가모토의 눈은 없겠지만 목걸이는 이렇게 장식으로 또 하고 다닙니다. 인피니티 스톤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이 타임스톤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지 않겠죠. 네. 그래도 허전하니까 장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베이스가 너무 예쁜데? 오. 그 센텀 어디 지하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저 그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있는 주문 해줘도 되냐 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 주문을 외울 때 썼던 고겁니다. 아하 이것도 투명 봉을 이용을 해서 얘를 공중에 띄우는 것 같아요. 요렇게
사실 이게 바닥에 그냥 딱 박아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비테이션의 망토는 자석일까요? 자, 자석으로 이렇게 타. 그럼 설마 이 레비테이션의 망토를 이 스파이더맨도 혹시나 장착이 되나요? 등에? 앞에? 아,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친구 네드가 네, 또 망토를 하니까 네드 출시되면 이거 자석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뭐 조립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네, 요거는 중고기여서 그냥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쵸? 손목에 착용하는 이렇게 주황색 만다라와 녹색 만다라가 요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 8개, 기본적인 장착한 것까지 합치면은 5쌍 들어가 있고 슬링링 2개 있고 중복이 아닌 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네, 뭔가 이렇게 비녀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메이 큰엄마나 그 MJ나 네드 요런 친구들을 이제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주문이 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씩 막 빼고 넣고 했을 때 썼던 네, 그런 불꽃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등에 꽂아 자석 붙여주고 얘 붙여주고 가만히 서서 주문을 외우는 네,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막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츠를 꽂을 수 있게 마법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마법진 사이사이에 구멍이 2개씩 이렇게 총 8개가 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꽂는 것 같은데요. 차례차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일단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렇게 라이트가 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들어오고요. 이렇게 포징을 조금 이제 해주면 비녀같이 생긴 요거도 하나 손파츠 갈아 끼워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게의 손가락이랑 네, 검지랑 엄지랑 이렇게 딱 잡는 느낌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나 봐요. 약간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펙트 파츠 빨이거든요. 네, 얘가 조금 아쉬운 거. 얘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지금 위에 부분에 비해서 조금 작아서 네, 좀 잘 흔들리네요. 뇌기퉁이에서 올라오는 불기둥과 함께 포즈까지 한번 취해봤고요. 사실 이건 이제 주문도 멋있지만 이게 스파이더맨 딱 쳐냈을 때 그쵸? 이게 아스트랄 프로젝션. 오, 상훈이 형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삐맨 영상을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요거 뭔가 지금 궁금한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 따로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 아, 이게 뭐냐면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도망가는 스파이더맨을 딱 네, 이렇게 잡는 네, 그런 이펙트 파츠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볼래. 자, 이렇게 뭔가 좀 세트한 느낌이 나죠. 네, 조금 더 고증을 이게 좀 넣는다면 요 이제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수트 자체가 이렇게 데미지 없이 좀 더 깨끗한 게 조금 더 지금 여기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수트 단품을 차라리 좀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재밌는 디오라마 같은 걸 몇 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네, 노웨이 홈 버전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필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프콜의 룬, 디오라마 촥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있어서 기존의 네, 닥터 스트레인지 1, 인피니티 워 닥터 스트레인지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꾸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